오늘의 말말말 1월 14일 서클 CEO 미 세크의 암호화폐 분류 관련 기준 촉구.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레미 얼리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분류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. 우리는 화폐 및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증권을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이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제약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암호화폐 기반 증권 상품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. 모건 크릭 창업자, 비트코인 곧 바닥 젖을 것, 급격한 회복은 아직.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추락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.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면 팜플리아노는 이같이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곧 바닥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 및 다른 암호화폐들이 2019년에 급격한 회복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. 그는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는 대신 올해 상당 기간 동안 2,500에서 4,500달러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. 지미 송, 비트코인 투자자 중 13% 10만 달러 이상 투자.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이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비트코인 투자 규모 설문조사 현황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BTC 투자자 중 13%가 10만 달러 이상을 BTC에 투자했다고 답했다.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액이 1만에서 10만 달러 구간인 BTC 투자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7%, 1천에서 1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는 약 36%, 1천 달러 이하로 투자액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자는 약 14%를 기록했다. 블록비트, 트론 DApp DAU 증가, 추세 뚜렷. 비트토렌트, 트론 네트워크, 비트토렌트 트랜잭션 처리 가능. 중국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록비트가 14일 기준 트론 DApp 네트워크의 DAU가 2만 여 명을 기록했다며 최근 트론 네트워크 내 DApp 이용자 수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. 한편 트론 재단이 인수한 글로벌 P2P 파일 공유 플랫폼 비트토렌트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론 네트워크는 비트토렌트의 트랜잭션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 위신, 지난해 암호화폐 컨퍼런스 호황.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 트레이드 블록의 데이터를 인용. 지난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는 지속적인 불황을 겪었지만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행사 개최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. 코인 리더스 구독과 좋아요,